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오 죄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긴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나의 소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 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 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주님 저는 긴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 주님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서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로다. 주님 전인 긴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강론은
제가 겪었던 작은 일화 하나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조그만한 땅을 이렇게 얻으셔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내시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던 땅에는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여도 마늘이 잘 자라지를 않아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그 한 작은 시골 성당에 주임 신부로 있게 되었는데 그 성당에 조그만한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땅을 일궈서 마늘을 심었는데 굉장히 마늘이 잘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그 마늘을 나누어 주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던 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작은 식물 한 포기도 그 뿌리를 어느 땅에 두냐에 따라서 열매를 잘 맺기도 하고 아니면 또 시원찮은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세상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또 심오한 그런 존재인 우리 인간이야말로 어디에 삶의 뿌리를 두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그 땅은 어디일까?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근본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삶의 근본을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유행에 따라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하고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세상이라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다가 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큰 저주라도 받은 양 세상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삶의 근본을 예수님께 둔 사람은 크고 작은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조금 힘을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늘 흔들리지 않는 겸손함과 평화가 있고 자신이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꿋꿋이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빙하를 잘 아실 겁니다. 남극이나 북극 같은 그런 바다에 떠 있는 큰 얼음 덩어리죠. 근데 이 빙하를 보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리저리 흘러다닙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빙하는 종종 보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파도의 흐름이나 아니면 거센 바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서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빙하에서 수면 밖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전체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90% 이상은 바닷물 속에 깊이 잠겨있기 때문에 이 빙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물 속 흐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빙하의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사해주는 바가 깊습니다. 우리들도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조류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 깊이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세상이 주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신앙인들은 흔들림 없이 때로는 그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늘 복음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그러하듯이 열매를 맺을 때는 나무 줄기가 아니라 나무 가지에 맺게 마련입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이 세상에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당신이 나무라면 가지와도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할 때 괜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걸 또 노심초사 바라보느니
그냥 내가 하는 게 속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자기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니까 그 모습에 도취돼서 마치 그 열매를 자기 스스로 맺은 것 마냥 그렇게 찰칵하고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가지는 이제 죽은 가지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나마 달려있던 열매도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간 내가 이루어왔던 모든 일들, 그것이 내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총이라는 자양분을 통해 나에게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크다 작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크다고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고 반대로 내 삶의 열매는 작다고 위축되고 좌절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신앙 생활을 분리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신앙 생활을 할 틈이 없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도 하는데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먹고 사는 게 우리 삶의 최종 목표인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며 신앙생활에 충실한 이가 세상 일에도 충실하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도 맺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일을 핑계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열매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요한복음의 주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들으며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치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불의와 폭력으로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을 참된 회개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온 인류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 수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생명주의를 받아 이 땅의 생명 문화를 이룩하는 데 애쓰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건강을 돌보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가정이 성가정을 본받아 일치와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며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항상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는 자녀들을 굽어보시어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한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자로와 아우구스티노와 스테파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개선 방법으로 강조하고 제안하시는 백신 나눔을 받아들여서 한국천주교회는 지난 주교회의 2021년 춘계 정기총회의 결과로 사랑의 백신 나눔 운동을 한국 가톨릭 전 교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국 평협과 가톨릭 평화방송, 가톨릭 신문은 한국 가톨릭을 대표해서 가톨릭 신자들과 타 종교인, 비종교인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국 차원의 캠페인을 생명주의를 맞아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교황청 담당 부서로 보내져서 가난한 국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백신 나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까지 모금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각 교구 본당별로 모금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계좌를 통해서 일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또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